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2부 5장 오픈 언제 하려나? 이번 주 금요일? 하지만 업데이트된 건 2부 5장이 아닌 막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간의 이야기 캠페인 10일이 열렸습니다. 서번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막간의 이야기 대상은 토모에를 제외하고 모두 2부의 이문대 서번트들입니다. 토모에 나폴레옹 2반 내지는 보고캐를 받았고 그 외 서번트들은 일방적인 돌퀘스트입니다. 나폴레옹은 보구캐로 보구딜업과 스타 대량발생을 얻었습니다. 잘못 보면 특공딜이 오는 것 같지만 보구딜만 올랐고 스타는 20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아르주나는 완벽하게 나폴레옹한테 밀리게 되고 최악의 5성 대구나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2반 뇌제입니다. 뇌제는 보구딜업과 버스터 내성 저하의 배율이 올라가서 보구딜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딜 상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구캐를 받아도 이스칸델의 딜은 이기지 못했죠. 사실 둘 다 차지도 없어서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음은 토모에입니다. 토모에는 화상효과가 올라가고 디버프의 지속시간이 5턴이 됐습니다. 보구딜에 관련된 건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보구캐로 보1 모리어티보다 강해졌습니다. 다른 버스터 데이너처의 보 2보다 강하고요. 물론 아슈아타마랑 엠메리는 피가 적을수록 딜이 세지지만 적어도 후진우의 보 2보다는 토모의 보호 1이 더 세졌습니다. 가장 안습한 건 모리에트겠네요. 4성보다 딜이 약하다니. 다음은 막간의 이야기 픽업인데 사실상 통상 픽업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의 이야기 캠페인과 같이 2부 5장의 개막 직전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먼저 2부 4장까지 클리어 시 돌을 10개 주는 미션과 로그인 보너스로 황금 사과를 총 7개를 줍니다. 이번에 2부 4장까지 AP가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황금 사과를 씹으면서 밀린 메인 퀘스트를 밀어 2부 4장까지 끝마친 뒤 돌을 받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부 4장까지의 프리퀘스트 AP가 2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2부 5장을 위해 돌을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프리퀘도 깨서 추가 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방송 예고입니다. 보통 새로운 메인 스토리가 열리면 방송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이번 방송은 아쉽게도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수요일에 합니다. 때문에 2부 5장의 오픈도 다음 주 수요일로 예상됩니다. 이번 2부 5장 일정으로 저번에 나온 유출은 무효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도 막간의 이야기 10일과 2부 5장이 늦어진다는 중국발 유출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자세한 유출은 모두 이쪽에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이 일정표 유출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단지 꼬여서 나온 걸지 아니면 일정 유출이 거짓말일지 자세한 건 다음 주가 되어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2부 5장이 나온다는 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2부 5장에 대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룰렛을 마저 마무리하고 인연캐를 깨러 가야겠네요. 그럼 모두 가챠 대박나치길 바라며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